박남호준에게 물어보세요. 물을 특히 식사 때 식사 도중에 물을 많이 마시지 말라는 또 말도 많이 들었고 뭐 네. 식 전에 먹어라, 식 후에 먹어라, 뭐 자기 전에 어떻게 뭐 일어나서 이런 시간도 궁금해요. 식사할 때 물과 같이 먹게 되면 네. 모든 물질들은 물이 함께 섞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중이 엄청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네. 우리 위장 속에서 밥과 함께 물이 이렇게 섞여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속에서 소화효소도 방해를 하고요.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걔네들이 방해를 하겠죠. 그 다음에 위장을 처지게 만들어서 위하수라는 것을 만들어요. 위하수가 뭐냐면 위장이 하, 아래쪽으로 수, 처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소화기관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소화되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위하수가 되면 처져가지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상하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더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장을 실제로 검사를 해보거나 엑스레이 같은 그런 장비들로 아니면 손으로 만져봐도 위장이 실제로 처져 있는 것이 느껴지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을 추나를 하는 네. 장추나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치료를 통해서 소화기관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치료를 하거든요. 어쨌든 식사와 함께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화효소도 잘 섞이지 않아서 소화를 방해하게 되고 또 위장을 처지게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화를 방해를 해서 소화기관이 자꾸 안 좋아지다 보니까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꾸 나고 그리고 소화력이 방해가 되어서 각종 면역력도 떨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할 때는 물과 함께 드시지 않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국이나 찌개나 탕 같은 경우에는 목적이 있긴 해요. 물과 함께 이렇게 끓여버리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수용성 성분들이 충분히 우러나와서 우리가 섭취했을 때 조금 더 빨리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할 때 죽을 먹거나 회복을 할 때 어떤 탕, 삼계탕이나 이런 것들을 먹게 되죠. 그런데 그런 것들도 매일 먹는 건 별로 권하지 않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회복이 필요할 때 먹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내가 너무나 물기가 아예 없으면 힘든 분들이 있거든요. 밥 먹기가 네. 아주 이제 노인분들이 침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물기를 조금 해줘서 씹어 먹기라도 만들어 드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런데 건강한 분들이 매일마다 밥에다가 국밥을 먹고요, 찌개를 먹고 탕을 먹는 것은 그만큼 소화기관을 좀 나쁘게 만들고 또 국찌개 탕에는 뭐가 많이 들어가냐면 조미료나 다른 것들이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물론 댁에서 만드실 때는 가급적 조미료를 안 섞으시려고 하겠지만 식당에 계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간혹 요즘은 저한테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조미료가 안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조미료가 있어야 사람들이 맛있게 먹죠. 맛있게 먹어야 더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맛있게 먹고 더 많이 먹어야 건강한 거 아닌가요? 라고 저한테 막 반문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그리고 요즘 어떤 광고에서 조미료를 한 조금 넣는 게 닭을 살리고 소를 살리는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그 말은 맞지만 조미료는 사람의 몸을 좋아지게 하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나쁘게 하는 것도 사실은 뭐 화학 MSM이 화학적으로 사람 몸에서 나쁘게 한다는 근거도 없는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조미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알러지나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알러지 쇼크 있는 분들조차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미료가 안 좋거나 또는 기가 빠진 음식인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조미료의 대부분이 지금 물리학이 하다 조미료로 넘어갔는데요. 조미료의 대부분이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그 감칠맛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고소한 것들 대구 대가리요. 그 다음에 전어, 그 다음에 소의 사골 이런 것들을 막 네. 다리고 닭발 이런 것들을 푹 다렸을 때 나오는 그 얼큰한 맛의 고소한 그 감칠맛인데 걔네들을 화학적으로 만든 게 조미료예요. 원래는 이것들로 우리가 감칠맛을 느껴야 되는데 조미료로 머리에 입에 들어가서 머릿속에서 마치 그 맛들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속임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파도 넣고 양파도 넣고 이렇게 닭발도 실제로 삶아서 먹었을 때 그 느낌을 그것으로 다른 화학적인 것으로 대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코 좋지는 않아요. 닭과 소는 살릴 수 있지만 사람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국을 또 먹지 말라는 것도 있긴 합니다. 식사할 때 너무 물과 국과 찌개탕 이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많이 씹어 드셔야 되는데, 씹어 먹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 편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씹어 먹어야 침이 충분히 나오고 그 침을 통해서 우리가 삼킬 수 있어야 건강한 식사가 되고 건강하게 소화가 됩니다. 네, 식사 시간에 물 설명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저 이제 네. 잘 물을 조절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몇 가지 더 있어서 그 부분은 물에 관해서만요? 네, 물에 관해서예요. 네. 설명이 제가 생각보다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가 2편에서 나머지 질문들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2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남어준에게 물어보세요.